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 네. 근데 희한하게 네. 전승지 의원이 오면 뭐라도 이렇게 좀 챙겨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 아... 그지? 네? 참 희한하죠. 희한하지. 네. 그런가 하면 뭔가 이분한테는 좀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은 분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한병아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도 좀 받아야 되고요. 아 그리고 그린 너무 힘든 그림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그것까지는 뭐 부정하지 않으시겠죠? 어 예, 그럼요. 네네. 그 뭐 그 풍력 태양광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좋아지겠죠? 네. 예, 뭐 작년에 워낙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마지막에 또 바이든까지 당선되면서 뭐 끝부분에서는 뭐 사실은 오버슈팅 같은 그런 이제 국면도 약간 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주가 조정이 어떤 뭐 업황이라든지 또 뭐 기업들의 뭐 문제가 생긴 기업이 있어서 뭐 빠진다든지 이런 이슈, 펀더멘탈 이슈는 아니었고요. 예. 사실은 이제 코로나 정상화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 글로벌 전체 증시도 좀 조정을 받는 이유가 코로나 국면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 주식들이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고 시가총액도 크다 보니까 네. 전 세계 시장도 이제 스트롱한 편이었는데요. 코로나도 이제 정상화되다 보니까 피해본 업종들 쪽으로 돈의 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네. 이제 대표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린 산업 관련주들이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았던 이제 이게 성장주라고 이제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럼요.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대표적인 성장주였죠. 대표적인 성장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업이 무너져서 이렇게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전체 자금판의 축이 성장주에서 전통주 혹은 가치주 쪽으로 쉬프트하면서 뭔가 수급상에서 요걸 팔아서 요로 가는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교체기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약간 착시 효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코로나로 뭐 피해 업종들이 워낙 그 성장을 못하고 네. 역성장되고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 이제 정상화가 된다는 가정을 하면 사실은 이연되거나 지연됐던 수요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훨씬 더 과거에는 저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고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투자 매력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는 그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이후부터는 다시 그런 산업들은 그냥 뭐 그냥 쏘쏘한 성장을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산업으로 이제 다시 매김하게 될 거고요. 네. 뭐 그린 산업은 이제 뭐 계속 성장은 계속되는 거니까 다시 이제 그때 되면은 성장주를 다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시점이 본격적으로 온다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단 면역 코로나로 인한 집단 면역을 지금 미국도 그렇고 웬만한 국가들이 가을 올 가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시점 정도면 다시 본격적으로 그린 산업주들이 편안하게 아니 가만있어 봐. 그러면 집단 면역이 올 가을인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그린 산업 이 신재생 에너지 좀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늦어도 가을이라고 봤었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하락폭이 좀 급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은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효과를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네. 막판에 올랐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빨리 끝난 거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이번 주 초까지 있었던 그런 아주 급격한 이 가격 조정은 웬만큼 이제 끝났다. 끝났어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네. 그 이제 섭외를 하려면 이제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한병화 위원이 그 먼저 전화 왔어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단기간에 그래서 나와서라도 뭔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또 내가 거꾸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부담을 가질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했더니 본인이 자진납세를 한 거거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제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뭐 버텼던 분들은 그냥 홀딩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이 산업을 오래 이제 보시던 분들은 사실은 이번에 뭐 하락을 하면 항상 힘들죠. 힘들죠. 누구나 다 힘들지만 뭐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네. 지나가는 뭐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워낙 작년에 새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마치 뭔가 난리 난 것 같은 뭐 가만히 앉아서 한 3, 40% 주식 가격이 빠지면 네. 뭐 회사가 뭐 대단한 큰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건 아니다. 그분들은 네. 이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전에는 사실은 작년에는 거의 뭐 거침없이 올랐잖아요 관련주들이. 네. 근데 사실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그린 산업 관련주들은 이런 일이 1년에 꼭 한두 번씩 있어 왔었습니다. 네. 네. 근데 작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서. 마침 이제 그때 또 경험이 없으신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문제가 있다 산업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까봐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금리 얘기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네. 예, 뭐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오르는데 그린 산업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빠지니까 금리 상승에 마치 뭐 그린 산업이 되게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하고 그린 산업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리만 사태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지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시점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시점에도 뭐 단 한 번도 그린 산업이 후퇴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었고요. 정책의 변수입니다. 절대 변수. 정책. 그렇죠. 네, 그래서 정책의 지금 트렌드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에너지원은 무조건 축소를 해야 되고 반대편에 있는 그린 산업은 무조건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글로벌 정책 컨센서스잖아요. 네. 네. 이게 뭐 트럼프가 있으면서 잠깐 방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린 산업은 영향이 없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서 정책적인 강도는 지금 뭐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의 문제이지 조금만 기다리면 산업은 다시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주요한 정책 이벤트들이 어떤 게 기다리고 있어요? 제일 이제 앞서 있는 것은 4월 22일 날 예. 그 바이든이 주최하는 클라이밋 서밋 기후 정상회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기후 변화 정책을 총괄하는 존 캐리죠. 네. 존 캐리가 지금 유럽 순방하고 있죠. 기후 특사죠. 기후 특사입니다. 순방을 하면서 지금 정책적인 조율들을 하고 있어요. 네. 4월 22일 날 이제 바이든이 던질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근데 뭐 사실은 압박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유럽은 당연히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공조를 해서 네. 그렇지 못한 국가들한테 이제 워닝 사인을 주는 거죠. 이걸 빨리 이제 육성을 하고 억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올 11월에 매우 중요한 유엔 기후변화 회의가 있습니다. 네. 11월에요. 11월에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작년에 있었어야 했었는데요. 영국 글래스고에서 있는
UN FCCC COP26 아주 깁니다. 긴데 오, 뭐 UN FCCC COP26 예, 26 뭐인데요. 이게 이제 네. 기후 변화 관련 UN 총회입니다. 총회인데 네. 파리 협약이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네. 나왔는데 파리 협약은 사실은 어떤 강제성은 없는 자발적인 이제 조약이었습니다. 네. 조약이었는데 이번 아마 글래스고에서 생기는 유엔 회의에서는 훨씬 더 강화된 강화된 안들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중국이 사실은 아주 전향적으로 탄소 배출 중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합의에서는 파리 협약 이후에 더 강화된 것들이 나오고 일부는 아마 약간 강제성 있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파리 협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협약입니다. 네, 그게 이제 11월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다 탄소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를 가지고 유엔의 계획들을 제출하고 있고 네.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그린 산업의 펀더멘탈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저기 1.9조 달러 경기 부양은 통과됐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그게 그 경기 부양안으로 아시는데 사실은 네. 제목은 코로나 구제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코로나로 피해 본 여러 이제 소비 국민들한테 뭐 돈도 나눠 주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올 안들이 네. 예, 인프라와 관련된 부양안들입니다. 지금 이제 따로 나온다는 거죠. 따로 나옵니다. 예, 이미 지금 준비에 들어갔고요. 민주당 뭐 하원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자기들은 이제 그냥 발의를 해요. 모여가지고 뭐 법안 여러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여기 이제 상원에 올라가서 같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안이 이제 되는데요. 그 안 앞으로 나올 안들의 이 그린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부양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위한 뭐 세금 공제를 내준다든가 네. 전기차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또는 그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 연장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안들이 앞으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그린 산업의 성장 속도를 더 올릴 것이고 투자자들의 센티멘트를 굉장히 안정시킬 것입니다. 네. 그 이제 많이 현재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심플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지금 이제 들어가면 좋을까? 이게 저도 이제 이 정도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는 건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이제 살짝 들거든요. 네. 그때 지금 많이 떨어진 애가 눈에 가기도 하고 오히려 이럴 때 좀 덜 떨어진 애가 얘가 괜찮은 애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종목을 말씀드리면 불편하실 테니까 종목은 좀 불편하실 테니까 그냥 그렇게. 그 신재생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네. 산업으로 태양광 제가 말씀드릴게요. 풍력, 네. 수소, 그렇죠? 이렇게 크게 세 개인가 지금?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이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또 수소 뭐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모든 그린 산업들이 지금은 펀더멘탈적으로는 다 좋다고 네. 계속 말씀드렸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굳이 이 순서를 좀 세우자면 작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예. 사실은 제일 좋았던 것들이 풍력이 제일 좋았죠. 재생에너지 네. 안에서도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풍력은 작년에 이미 좋았어요. 업황이 네. 업황이 이제 뭐 트럼프의 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 관련된 데드라인이 작년 연말에 미국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설치가 아주 러쉬를 이루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도 또 그랬기 때문에 워낙 설치도 좋았고 수요도 좋았고 기업들의 실적도 성장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재생에너지 면에서 보면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더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올해는 태양광이 내년까지도 미국과 인도, 중국의 성장 때문에 성장률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풍력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저가 이제 높잖아요. 그래서 성장률 면에서 보면 태양광이 이제 훨씬 좋고요. 특히
바이든 정부가 이제 중국을 또 이제 역시 때리기 시작을 하면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산 캐파가 중국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실질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당연히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수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낫고요. 그린 산업 전체 중에서 제일 좋은 파트는 수소입니다. 수소.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수소는 산업이 뭐 거의 이제 초기 단계이잖아요. 예. 초기 네. 단계인데 수소 특히 그린 수소를 하기로 전 세계가 이제 거의 약속을 합의를 한 네. 것과 같은 꼴이 이제 된 것이고요. 네. 최근에 뭐 국내 대기업들 수소 투자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뉴스 플로우가 뭐 SK 뭐 포스코 뭐 현대차 뭐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들이 다 앞다투어서 이제 네. 들어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 네. 가스 메이저들이 이 수소 산업에 앞다투어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구글 한번 찾아보시면 지난주죠. 지난주에 일본에서 아주 큰 에너지 관련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존 캐리가 연설을 하면서 오일하고 가스 업체들이 수소에서 생긴 큰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미국 그 신임 에너지부 장관도 청문회 네. 때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탄소 배출 제로를 가기 위해서 이제 아주 큰 걸음을 걷는데 제일 이제 취약한 부분이 원유랑 가스 업체들에 네. 고용된 인력들 네. 그리고 인프라들이잖아요.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저장 그렇죠. 설비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것들을 다 만약에 못 쓰게 한다면 네. 타격이 크죠. 경제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수소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이제 정책을 가져가겠다 하고 청문회 때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은 글로벌 사실은 에너지 시장의 헤게모니를 다 장악하고 있고 아직도 돈은 그쪽에 다 가 있잖아요. 100년 이상의 사실은 돈을 벌었으니까 네. 정유랑 가스를 팔아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메이저들이 이 수소 산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기 위해서. 전부 다 프로젝트들을 다 지금 이제 세팅을 하고 있죠. 예, 뭐 심지어 뭐 사우디 같은 케이스는 이미 한 6조 정도의 그린 수소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을 해서 지금 린데나 뭐 에어프로덕트나 이런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의 그 블루 수소,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 때 이제 그레이 수소가 그냥 천연가스 계질이고 네. 거기에 이제 탄소를 갖다가 잡아주는 설비를 다한 것이 이제 블루 수소거든요. 그렇죠. 그 블루 수소의 좀 사이즈가 큰 프로젝트가 한 23개 정도가 어나운스가 돼 있는데 예. 그 중에서 21개의 오일 메이저, 가스 메이저들이 참여한다. 주 투자자로 참여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수소가. 그리고 아주 생각보다는 조기에 이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소를 보내게 될 겁니다. 예, 처음에는 혼합 비율을 이제 낮게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올려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이 중간에 브릿지 기간을 넘어가면 10년, 15년 정도 이후에는 이제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다 이제 수소 전용 파이프라인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뭐 충전의 이슈라든지 수소를 어디서 가져와 뭐 이송을 해야 되는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수소의 사용도 뭐 차, 뭐 발전, 선박, 기차 할 것 없이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소 산업이 지금은 그린 산업 중에서 가장 핫합니다. 아, 핫하다. 우리나라 수소가 나요? 외국 수소 업체가 나요? 그거는 뭐 섹터마다 조금씩 달라요. 수소 차냐, 연료전지 발전이냐 뭐 이렇게 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보면. 네. 대한민국의 수소 관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어쨌든 투자를 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네. 대량 생산 체제,
수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돼야 되는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뭐 사실은 뭐 거의 유일한 국가죠 현재로서는. 네. 네. 그러면 그 수소 관련해서 좀 큰 회사들이 났나요? 아니면 좀 작지만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더 가능성이 그거는 네.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큰 회사라고 하면 소위 얘기하는 뭐 린데라든지 에어프로덕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기존의 이 화석연료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고 수소를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그렇지.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은 낮죠. 네. 낮지만 이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상태고요. 다른 이제 뭐 예를 들면 플러그 파워라든지 뭐 넬이라든지 ITM 파워라든지 이렇게 수소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밸류션은 굉장히 높죠. 네. 높으나 이제 변동성은 주가의 변동성과 실적의 변동성은 좀 큰 그런 회사들입니다. 네. 혹시 그 앞으로 이벤트가 많이 예약돼 있는 회사 뭐 이런 데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많이 걸리는 회사라든지 수소 관련 회사들은 네. 거의 제가 뉴스를 매일 트래킹을 하는데 네. 하루에도 막 몇 개씩 나와요 관련 이벤트들이 예, 뭐 예를 들면 뭐 수소 기차에 대해서 뭐 오더를 받았다 아하. 수소 배에 대해서 오더를 받았다 그리고 뭐 어디 회사랑 JV를 만들어서 수소차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네, 그만큼 이제 이 산업이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이런 그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어떤 거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제가 최근에 낸 거는 그 테슬라와 네.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네. 이런 다이나믹스를 좀 비교하는 보고서가 그래요. 최근에 쇼트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주시면 네. 그 한 명 주말에 공부 좀 해보려고요. 네. 네. 그죠? 정프로 공부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냥 뭐 방송 물론 이제 방송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직접 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3% 그래요. 주식대학 또 메리츠증권과 네. 또 이번에 이제 연불리와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제 얘기가 너무 좀 길으신 모양이죠. 그래요. 네, 빨리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병화 위원님과 함께 오늘 그린 산업 전반적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은 여러 분야들 가운데 수소 쪽이 가장 핫할 걸로 지금 이제 전망하고 계시고 수소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또 수소 다음은 전기차입니다. 수소 다음은 전기차예요? 그럼요. 아. 네. 전기차는 유럽만 우리가 이제 했다가 올해부터는 네. 미국 전기차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 업체들이 다 배터리를 납품을 하니까요. 아하. 네. 수소 연료 전지차는 어떨까요? 좀 수소차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릴까요? 관련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성장 폭이 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자, 우리 한병화 위원님 오늘 아침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연불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